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김준석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대국은 남녀 통합 국수전에서 최초로 여자 국수가 되었던 철려 루이나이웨이 구단 대국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흑번이 루이나이웨이 구단이고요. 백번이 조은영 구단입니다. 한국 여자 바둑의 계보를 보면은 루이나이웨이 구단, 박지은 구단, 그리고 지금은 최정 구단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녀통합국수전에서 여자 국수가 되었던 건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수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런 역사 깊은 바둑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포지는 조은영 구단이 전성기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즐겨두는 포석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발빠르게 행마를 하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의 별명이 제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발빠르게 두어 가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걸쳐갈 때 여기서 이곳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칸을 많이 벌려가는데 조은영 구단은 그만큼 유행을 선도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양걸쳐 갖고 붙이고 젖히고 붙이는 데까지 옛 정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흙이 조금이나마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곳에 협공자리에 돌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많이 붙여가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손 뺐을 때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전은 이곳을 밀어갔고요. 이렇게 받아두고 협공을 해두었습니다. 그러자 다가갔고요. 이곳을 밀어두고 큰 자리로 손을 돌린 조은영 구단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어려운 장면인데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쪽 막는 거나 또는 이쪽 막는 거를 생각하기 쉽죠. 근데 루이나이웨이 구단은 철여가 별명인데요. 그만큼 전투를 즐겨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의 이제 기풍과 맞게 이렇게 전투를 걸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또 어려운 전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전투가 되겠고요. 이 교환이 또 아주 예민한 교환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곳을 두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전처럼 이렇게 막아간다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붙여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고요. 그러자 또 이제 교환을 해두고 중앙으로 빠져나오고 전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자상기에서는 백이 실리를 취했기 때문에 백 또한 충분히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붙여 끌고 중앙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까지 우상기를 차지해서는 백이 둘 중에 그 한 대마가 심하게 공격당하지 않는 이상은 백이 편한 형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계속 공격을 해가고 있는 루이나이웨이 구단이고요. 이곳을 붙여가면서 이쪽 백 대마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모습입니다. 예민하게 교환을 해두고요. 이곳을 막아서는 거의 완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추격을 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계속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고 또 여기까지 와서는 바둑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막고 이곳을 교환해두고 백도 이게 악수지만 살기 위해서는 교환해두었고요. 이곳을 그냥 나오면 이쪽을 밀어가서 이쪽 대막을 위험하고 반대로 이쪽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은 이쪽 백 대막을 위험하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도 뭔가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역시 이쪽을 나오자
흙은 이쪽을 밀어갔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끼어가는 게 AI는 추천을 해주는데요. 이런 식의 상당히 어려운 바꿔치기를 추천해줍니다. 이렇게 돼서 백은 이쪽 우상기 쪽에 흙을 취하고 흙은 백 이쪽 중앙에 있는 대마를 취해서 얼핏 보기엔 흙이 엄청 커 보이지만 아직은 백이 우세하다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은영 구단은 이수를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찔러서 패를 하게 돼서는 패감이 백에게는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 이쪽을 먹여쳐가는 자체 패감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어가자 흙이 이쪽 방면에 백도를 다 잡게 되면서 흙이 우세를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이쪽에서 손 빼면 이곳을 끊어가면은 이쪽에 흙 대마 또한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러자 삼삼을 파서 흔들어가는 조은영 구단이고요. 루이 구단도 철려답게 최강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곳까지 뭔가 판을 흔들어갈 때 많이 두어가는 수법이고요. 이곳을 젖혀서 어느 정도 안정을 치워둘 법도 한데 계속 강하게 몰아붙이는 루이나웨이 구단이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젖혀서는 그래도 백도 어느 정도 풀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곳에 단수 치는 게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연결은 돼 있는 장면입니다. 이곳을 또 붙여서 판을 또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 조은영 구단이고요. 이곳에 이제 사석작전을 통해서 이쪽 끊기는 수를 방비했기 때문에 또 어렵게 두어가고 있고요. 그러나 흙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전에 또 이쪽까지 깔끔하게 살면서 중앙 백도를 잡아서는 흙의 확실한 우세가 되겠습니다. 이쪽 끊어서는 이제 수순이 그 이후에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흙이 확실한 우세를 잡고 바둑을 끝까지 마무리해서는 조은영 구단이 국수전 타이틀을 뺏기면서 최초의 여성 국수가 탄생한 장면이었습니다. 루이나웨이 구단도 뜻깊은 한 판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조은영 구단도 조은영 구단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한 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